그러면 우리라도 된다. 끓여줄까 혜진아? 아쉽다 음악이 아니네. 약간 땡땡땡땡땡. 아 제가 거기 물을 너무 좋아해서 전화드렸는데요. 어떤 걸 좋아하신다고요? 네? 그 생수요. 저희는 생수 관련 곳은 아니고요. 서빙 로봇 관련해서 이제 상담 받는 지금 보이실 것입니다. 서빙 로봇 관련해서 이제 상담 받는 지금 보이실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렀나 봐요. 네, 죄송합니다. 괜찮아, 오빠? 뭐 로봇이 걸려서. 어디다 전화한 거야? 몰라. 아니, 너무 늦... 제가요, 거기 물을 너무 좋아해서 연락드렸는데. 뭘 좋아하신다고요? 너무 웃긴다. 물이요, 물이요. 저희... 아니, 나 이제 못하겠어. 네, 안녕하세요. 저 소비자인데요. 아무래도 요즘 자연의 환경에 문제가 좀 많잖아요. 근데 그게 플라스틱 생수병이어야만 하는가가 궁금해서 뭐 자연에 조금 더 피해가 없는 패키지로 바꿀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 궁금해서 전화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거나 그걸 지금 안 합니다만 전 고민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도 잘 애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 부분이요. 아니, 현진 씨,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도대체? 그 부분 아세요? 하고 날 보면 어떡해. 나는 그 부분이 뭔지 모르는데. 아니, 분명히. 심각한 얘기를 할 게 있었는데 너무 갑자기 백지가 되면서 이 바람이 너무 부니까 정신이 어떤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부분이 계세요? 궁금한 게 있었어. 아. 왜 그 지금 페트병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설명을 좀 받고 싶었어. 근데 내가 잘못 말을 꺼낸 거야. 운을 잘못 띄었어. 상담사님 진짜 진지하게 전화 드렸는데 제가 지금 딸리는 어휘려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건의하는 게 쉬운 게 아니네. 왜 그러셨어요? 이러는 게. 그치? 우리 그러면 한 군데 우리 좀 더 전화해보자. 그래. 뭐 있지? 누가 할 거야? 난 누가 했어. 왜, 왜? 이제 이쯤 되니까 못해. 자신이 좀 있어. 그 플라스틱 페트병을 혹시 다른 걸로 대체하실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현재 탈 플라스틱 계획은 있는데 지금 당장에 생산 라인이 없어서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생산 라인이 없어서. 탈 플라스틱 계획은 있으신가요? 근데 저 좀 궁금한 게 그 기업에서 어쨌든 지금 이게 문제시가 된 지 꽤 오래됐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기는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업체에서. 근데 계획을 세우는데 길고 오래 걸리고 그런 이유를 알면 좋을 것 같거든요. 많은 소비자들이.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비용이에요. 비용. 이게 플라스틱에서 다른 재질로 바꾸게 되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단가가 조금 더 강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용 문제도 있고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계획은 있으시구나, 그래도.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야. 뭔가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겠어. 나오고 있는 거지, 내부적으로. 만드는 근데 사람들도 당연한 그래. 생각을 하겠지. 당장 이제 그래도 시스템을 바꾸는 게 너무 힘든 거지.